안녕하세요, 프리패스입니다. 제가 촬영을 다 했는데 오디오가 다 안 나와서 마이크 연결이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촬영을 하는 겁니다. 재촬영하는 만큼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영양교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영양사랑 영양교사에 대해 차이점을 모르시거나 같은 걸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대부터 50대까지 할 수 있는 영양교사에 대해 연봉 차이, 하는 일의 차이 되는 법까지 딱 설명드릴게요.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해주시는 센스 그리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양교사는 학교 급식 책임자로서 급식 예산 내에서 학생 연령에 따른 영양량을 맞춰 식단을 짜는 주업무를 하고 좋은 식재료를 선택해 발주하고 제대로 들어왔는지 검수까지 하는 급식관리는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급식실 조리원, 위생관리, 위생교육, 학생영양상담, 식생활교육, 알레르기관리, 급식시설, 기기관리, 급식관련 공문처리,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민원처리 등의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일보다 주로는 사무적인 일을 많이 하게 되죠. 단순히 음식을 만들고 조리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양교사라고 불리는 거겠죠. 그럼 이어서 이런 일을 하는 영양교사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릴 텐데 영양교사가 되려면 그냥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양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한 방법은 총 3가지인데요. 시청하시면서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차이점 등등은 조금 있다가 뒤편에 설명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대학교에서 취득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법이죠. 교직 이수가 가능한 영양학, 식품영양학, 식품조리학과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상위 등수에 들면 약 한 1등에서 3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직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1학년 때 성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니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만약 임용고시를 바로 보시려고 하시면 4학년 때 영양사 면허, 영양교사 자격증, 임용시험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준비해야 돼서 많이 바쁘실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만 먼저 집중해서 하는 게 낫겠죠. 두 번째 방법은 복수 전공으로 자격증 취득 후에 교육대학원에서 따는 방법으로 만약 현재 본인이 대학생이고 영양과 상관없는 학과이다 하시면 복수 전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수 전공은 다들 뭔지는 알고 계시죠? 교육대학원의 입학 조건은 영양사 면허가 꼭 있어야 하니까 졸업 전에 영양사 면허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육대학원에서 취득 방법인데 다른 학과와 다르게 영양교육 전공은 관련 학과를 나오는 동시에 영양사 면허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교육대학원에서 교직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입학 전에 미리 영양사 면허증을 제출해야 되니까 소지자만 가능하고 물론 영양교육 관련 학과 4년 재학위는 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양교사는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직 이수를 통해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정리가 빠르실 것 같네요. 지금 준비한다고 해서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실제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나이대와 비슷합니다. 그러니 걱정을 먼저 하기보다는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서 제가 직장인이 하기 좋은 대학 과정에 대해서도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 여기 카드로 띄워드릴게요. 카드 보시고도 궁금한 부분이 안 풀리신다면 아래 댓글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우리는 어디서 일하고 어디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학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요즘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영양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이 있는 곳이라면 말이죠. 영양교사로서 기업에서 일할 때와 영양교사로서 학교에서 일할 때의 가장 큰 차이는 기업에서는 영양사로 근무할 때 고객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는 위주라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식생활 지도와 영양 상담을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거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취업처의 경우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 급식소, 산업체,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식품 관련 연구소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의료기관 영양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임상 영양사 국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양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네요. 아, 이 부분도 궁금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바로 방학 때 영양교사가 과연 쉴까 안 쉴까 알아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당연하겠죠. 여름방학은 그동안 밀렸던 학교 서류 등을 처리하고 계약 준비하고 겨울방학은 신학기 준비를 위해 1년 급식 운영 계획, 조리원, 납품업체 위생안전교육 계획을 짜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업체 선정, 우유급식 업체도 선정하고 3월달 한 달 식단을 짜서 입찰 준비를 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방학 때도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하네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아름다우신 영양사님이 계셨던 것 같은데 밥 먹을 때만 볼 수 있어서 아쉬웠는데요. 방학 때도 학교에 계속 계셨다니 학교를 갈 걸 그랬네요. 공부는 안 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영양교사 업무가 힘들다라는 말도 있지만 솔직히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오히려 지금은 예전보다 영양교사에 대한 인식이나 국가에서도 신경 쓰는 분야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시는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차이점은 바로 등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영양사를 하려면 식품영양 관련 학과 2년 이상을 졸업해야 하고 영양사 국가고시를 합격해야 영양사를 할 수가 있고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상태에서 교직이수를 해야 영양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직이수는 식품영양학과 중에서 교직이수를 할 수 있는 대학의 수업 또는 영양교육대학원에 진학해서 양성과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양사와 영양교사 한 글자 차이로 님에서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것처럼 차이가 엄청 심한데요. 신분이 다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영양교사가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는 계약직으로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되어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와는 다른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은 같으나 채용 방식의 차이로 인해 영양교사는 교육공무원인데 영양사는 교육공무원 직원입니다. 비정규직이란 말이죠. 비정규직의 서러움 다들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이런 차이죠.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연봉 수준은 역시 차이가 납니다. 인권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년차 영양교사는 3,131만원, 영양사는 2,779만원으로 영양교사 대비 78.7%를 받고 11년차에는 영양교사 4,915만원, 영양사 3,139만원으로 13.9%를 받으며 21년차에는 6,496만원과 3,499만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연차가 높을수록 임금 격차가 차이가 나죠. 초임에서 연간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정년도 62세까지로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 영양교사는 제일 중요한 연금도 나중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점점 인원도 많이 뽑는 상황이라 요즘에는 이쪽 분야로 준비하시고 싶으시다면 영양사를 넘어서 영양교사를 목표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보건교사는 지난해에 2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을 채용하였는데요. 경기권이 증가 인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경남권이 가장 많습니다. 아마 지역별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를 테니까 지역별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용 규모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표로 이후 발표될 시행계획 공고에서 매년 최소 57.4%에서 114.5% 이상의 채용 규모가 확대되어서 확정 발표가 될 정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양교사가 하는 일부터 되는 방법 그리고 급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학교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는 식단부터 조리 과정 모두를 관리하기 때문에 재정과 재료 등의 물적 자원 관리부터 품질관리 그리고 조리실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관리하는 업무를 해야 하므로 리더십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안전이나 위생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면서 음식 제조 공정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조리사 등의 여러 사람들과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조적이고 사회성이 높은 사람들이 영양사가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영양교사님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되는 방법이나 하고자 하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